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팬아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강지한 미궁 속으로 빠진 진실. 지난 18일 한 매체가 강지한 자택의 CCTV 영상 캡처본과 피해자 B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단독 보도했는데요. 영상 속 여성 스태프 A씨와 B씨는 강지한의 자택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강지한이 잠들자 상의만 걸친 채 속옷차림으로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지인에게 강지한의 집에 왔는데 X쩌러 낯을 오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당시 사항을 설명했는데요. 이후 지인과 한 차례 통화를 마친 B씨는 회사 본부장에게 연락이 왔다며 사태가 커졌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라고 말해 당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이거 반전이 있는 걸까?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지한 고생 많이 했겠다. 뭐가 진짜인지 궁금하다. 일단 중립기어 넣고 지켜봅시다. 꽃뱀으로 몰 필요도 없고 강간범으로 몰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 안 나왔으니까요. 강지한 팬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 오빠 진짜 당한 건가요? 무엇이 진짜인가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성 스태프 공격 많이 하던데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너무들 하시네요.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집에 수영장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 이 사건도 신기하다. 술이 문제네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을까? 앞으로는 술 먹지 마세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쪽 주장만 듣고 계속 악플 다시는 분들 조심 하세요라고 아이디 사이버 수다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은 이미 재판에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강지한 씨에게 형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정말 무죄로 뒤바뀔 수 있지만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면 1, 2심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황영진의 한마디, 술이 웬수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